가장동에서 가수원까지 한번 달려볼게요. 아, 이거 날씨가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왔었는데 또 비가 오네요. 아침에 해가 잠깐 들더니 비가 끝이 나 있더니 커피 칸타타 스위트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. 쓰지 않고 약간 달짝지근하니 맛있네요. 이 오른쪽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. 예전에 이게 돌말 공원인가 그렇고 여기도 한 집들이 있었는데 녹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도심 속에 이렇게 공원들 만들어 놓으니까 좋네요. 30km 신호 2번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. 알아보니까 그 어린이 공원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. 그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까 돌말 공원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성인들 위주로 된 공원이 있고 뭐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상관없지만 공원을 이용하는데 근데 어린이 공원 하면 이제 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 운동기구라든가 놀이기구 그리고 바닥이 조금 더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겠죠. 30km 신호 2번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지방이나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가격이 안 오른 데는 없죠. 다 올랐습니다. 로코 식당들도 다 올렸어요. 가격은 입건비나 자재, 뭐 가스, 전기 안 오른 게 없잖아요.
도산 터널. 아, 도산이 아니고 고설입니다. 고설 터널. 양쪽으로 4차선 사실 총 8차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양쪽으로. 이게 약간 이렇게 비탈지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커브가 뜨어 있는 이유가 긴장하라고, 이렇게 운전자들을 긴장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직선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약간 커브를 틀어서 만드는 이유가 운전자들이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졸지 말라고 긴장하라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.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. 야,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. 근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지금. 그래서 그런지 더 추워진 것 같아요. 요 앞에 목원대가 있습니다. 목원대. 롯데리아가 여기 있었거든요. 그 중에 노란색 지금 카페로 바뀌었네요. 귀여운 카페. 디딤돌 교회가 굉장히 크게 잘 만들어져 있고.
같이 파는 나중탕이군요. 아이고, 여기가 가수원인가? 도안동이죠? 도안동입니다, 여기가 도안동. 가수원동. 여기 가수원동까지 15분 걸리네요. 가장동에서. 저는 이제 요 가장동을 지나서 이 뒤쪽에 가면 장수월이라고 있어요. 계곡동이네. 거기가 계곡동. 장수오리로 갈 예정이고요.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라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가도록 할게요. 꽤 잘 먹었다. 커피에. 도요타가 왼쪽에 있네요. 도요타.
보면 장태산 휴양림이 나와요. 저는 여기 장수 오리를 갈 예정입니다. 야, 진입로가 눈치인데요. 이제 가을이라 낙엽들이 많이 지겠죠. 와, 차들이 많습니다. 야, 등산로도 있고요. 차들이 많습니다.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.